저기 그 전용선 이야기가 지금 나왔는데요. 네. 전용선이 설치가 되면 여기에서 이제 어떤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건지 자, 쉽게 좀 여쭤보고 싶네요. 말하면은요, 우리가 지금 동사무소, 그러니까 지역센터죠. 거기서 저희가 등본을 뽑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집과 동사무소에 간에 전용선을 깐다. 그러면은 저희 집에서 전 국민의 등본을 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밖으로는 전용선을 했다는 이야기는요, 임시사무소에서 선거 관리 업무, 그러니까 모든 국민의 정보를 다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 이렇게 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네, 장치죠. 심지어 아니, 사전선거하고요, 개표 이렇게 입력도 가능한 상태죠, 사실은. 네. 선거 사무 모든 것을 할수 있다. 전용선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도 그 임시사무소에서 가능하다. 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바로 이번 선거 시스템에서 저희가 확인한 내용인데, VPN이라는 장비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이 VPN만 알면은 어디선가 접촉할 수가 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임시사무소에 두 개의 라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전용선, 그러니까 선관위 시스템과 연결된 전용선이 있고, 또 하나는 놀랍게도 일반 인터넷 라인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용선과 일반 인터넷을 VPN으로 묶으면은 중국에서도 선관위 시스템을 직접 접촉할 수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그게 백도어라고 하거든요. 백도어. 그러니까 디지털 범죄에서 백도어는 뭐냐면 뒷문이라는 뜻이잖아요. 뒷문을 열어놓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왜냐하면 임시사무소에 전용 라인이 있고요. 거기에서 그 와이파이로 테더링만 한다면 그냥 그 전용선, 선관위 전용선에 그 쉽게 올라탈 수 있다. 뭐 해외에서도 올라탈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임시사무소의 이제 세 번째 문제점이 뭐냐면 전용선 문제입니다. 지역선관위 임시사무소에 10메가bps 전용선을 있고 선거 전용선을 갖다 깔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전투표와 개표 시에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심지어 2월, 3월, 2월부터 2, 3, 4, 3개월 동안 그대로 전용선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임시사무소에는 번호키 외에 어떠한 물리적 보안장치도 없어서요. 외부인이 번호키만 알면 얼마든지 들어와서 전용선을 악용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아, 저기 좀 질문이 있는데, 그 사전투표 발급기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게 일반적인 평범한 노트북이었거든요. 네, 노트북. 노트북과 프린터와 이제 네. 개인이 식별 장치. 네. 근데 이게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게또 하나가 필요한 게, 그 각, 그, 그 사전, 그 투표소마다 전용선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 그 전용선이 있기 때문에 이제 투표 발급이 가능했거든요. 네. 그러면 반대로 생각했을 때, 이 임시사무소에 전용선이 설치됐다는 거는, 그 임시사무소에 사전투표 발급기라는 그 노트북과 그 사전투표 발급기 프린터와 지문인식 장치 그걸 세트로 들어가서 지문만 본인 인식만 할수 있는 어떤 수단만 해결이 된다면 거기에서도 사전투표를 용지를 프린트를 할수 있는 상태겠네요. 지문 인식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주민등록증이죠. 아, 네, 주민등록증에 주민등록증하기. 본인 확인기를 주민등록증을 집어넣으면 되는데, 뭐 어쨌든 국가가 이게 주민등록증은 이미 다그 이미 스캔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저지른 범죄라고 하면 주민등록증은 뭐안 되지 않아도 이미 확인이 될수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 만약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증 패스는 당연한 거고 두 번째로 이제 전용선을 만약에 악용을 한다고 하면 그 사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인하거나 지문 도장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지문 스캔을 하게 되어 있는데 사인은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이 없고요. 뭐 그차피 사인은 누가 해도 그걸 그 사인 그걸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본인인지 아닌지. 왜냐하면 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뭐 필체 인식을 한다 이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필체 인식은요 아주 여러 페이지에 글자가 있을 때만. 그럴 때만 비교가 가능하지. 이렇게 사인 하나 정도를 본인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다. 그래서 사인을 하거나 뭐 이렇게 손도장을 찍거나 이 손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문은 국가에 다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국가의 어떤 그 이런 뭐 지문을 확인하기 위한 어떤 용도로 쓴다. 이거는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사전투표에 악용이 된다. 그러면 충분히 이거 심각한 문제가 될수 있다는 거죠. 사전투표 아, 예, 한번 보시죠. 이제 그 지금 그 여러분들이 그 논의하는 거를 이렇게 제가 쭉 들으면서 한번 우리가 기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4.15 총선 의혹이 불거지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초기 단계에서는 항상 가장 뜨거운 주제가 제3의 장소에서 접속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작업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유력한 그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동의한 그런 가설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그
전반적으로 쭉 진행되는 걸 보면은 그와 같은 그런 가설이 상당히 입증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 특히 좀 최근에 이제 우리가 그 우편 투표함 투표 용지의 경로가 상당히 문제됐지 않습니까? 거의 그 100만 건 이상의 경로가 이상하다 했는데 만일에 제가 가설을 세운다면은요. 바로 우편 투표함이 투표 용지가 배송이 되다가 어느 한 군데 우리가 생각하는 혹시 임시 사무소에서 거기서 출력이 되어서 표를 바꿔치기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네, 이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지금 이제 가장 그 전용선이 이제 악용이 되면 실제로는 지금 사전 투표소에서 이렇게 종이와 연필이 없었습니다. 이번 선거에 뭐 아주 가장 맹점이 종이와 연필도 없고 또 거기에다가 CCTV도 없었죠. 가렸습니다. 있는 CCTV조차도 가려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100명이 투표했는지 120명이 투표했는지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100명이 투표했는데 20명을 더해서 120명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임시사무소에서 생겨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사전투표에서 약 한 100만에서 200만 표가 지금 증가가 됐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평소와 다르게 10% 이상의 어떤 그 투표율이 상승이 되었는데 그것이 사전선거에서 전부 그 견인을 했거든요. 이 사전선거에 투표율을 견인을 했는데 이 사전선거 때 그때 임시사무소는 무엇을 했을 것인가. 네. 똑같은 한 동당 이렇게 한 개의 그 이렇게 투표소가 있는데 실제로 그 지역구의 선거 그 동투표와 임시사무소에서 만약에 버추얼 투표소를 만약에 차리고 있는 상태고 가상으로 실시간으로 뭔가 카운트가 같이 올라가고 있었다면 투표가 진행되고 있었다면 충분히 가능한 가설이다.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네, 저기 댓글을 잠시 보시면은요. 프리시아 세부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냐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개표할 때 중국인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혹시 임시사무소에서 중국인이 투표를 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하는 채팅창에 올라왔네요. 네. 야, 이게 만약에 사실이면은 진짜 국가가 발칵 뒤집어질 일 같습니다. 아, 네네. 아, 여기 제가 질문 하나 던지죠. 오늘 여기 이제 여러 댓글을 제가 쭉 보니까. 네. 이 부정선거 문제를 대구에서 굉장히 맹렬하게 파헤치고 계시는 최여호님이 남긴 댓글인데 한번 들어보시고. 네네. 개표를 할 때에 컴퓨터 화면이 스스로 작동하던 장면이 나옵니다. 임시 사무소에서 작동을 했다고 이해가 바로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을 남겼는데 이거는 미대위님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지금 저희가 이미 그 사전 선거는 만약에 그 부정 선거가 있었다면 철저히 계획이 되었다. 그래서 투표율과 예측을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증감할 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임시사무소가 거기에서 뭐 자유롭게 조작을 할 수 있었다면 실시간으로 예측을 하면서 이렇게 네 표에 한 표를 더한다든지 뭐 다섯 표에 한 표를 더한다든지 실시간으로 표를 더해서 아무도 거부감 없이 투표수를 증감을 시킬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중국인이 몸이 오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어차피 온라인으로 표를 증감을 시키고 실제 표는 임시사무소에서 그 지역선관위로 조용히 옮기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선관위 직원이 뭐 다 알 필요가 없는 거죠. 한두 사람만 알면 이렇게 표가 지역선관위에서 그러니까 임시사무소에서 준비된 투표가 다 정리가 된 표가 지역선관위로 옮겨진다면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네. 그리고 제가 잠깐 말씀드리자면요, 제가 VPN이라는 장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자 이런 상황을 가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 중앙선관위에 있는 그러니까 서버는 각 지역선관위에 다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지역선관위에서 전용선으로 임시사무소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요, 만일에 개표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동시에 개표기가 돌아갈 때 바로 임시사무소에 설치된 장비와 VPN으로 연결됐다면 개표기에서 돌아가는 그 시스템과 똑같은 IP로 VPN을 사용해서 임시사무소에서 똑같은 상황이 되면서 여기는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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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2번 찍히는데 임시사무소에는 1번이 계속만 찍히는 거죠. 그리고 카운트도 마찬가지로 1번만 나온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중앙에 있는 서버에서는 어디서 나오는지 IP로만 확인하는데 문제는 VPN이 바로 IP를 바꾸는 장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이제 우리가 가설을 세웠을 때 이게 투표하는 날에도 이 임사무소에 신용 라인이 깔렸다면은 이 신용 라인에서 실제 개표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장비를 똑같이 시뮬레이션, 실제로는 어느 게 진짜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까지도 발생될 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24 라이브 뉴스 그 대표님께서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PPT 내용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니까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임시 사무소 이제 전용선을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네. 지역 선관위 임시 사무소의 전용해서는 임시 사무소 설치 이후부터 네. 선거일 이후에도 심지어 선거일 이후에도요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임시사무소가 4월 15일 날 바로 딱 문을 닫은 게 아니고 계속 사용할 수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임시사무소가 특히 24시간 사용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번호키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야 시간에는 이게 임시사무소인 간판도 없었단 말이죠. 그러면 임시사무소가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전용에서는 계속 사용 가능한 상태였고 자 그리고 지금 임시사무소에서 사무를 보나 지역선관위에서 사무를 보나 똑같다는 거죠. 네. 결과가 똑같기 네.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가 선관위에서 아무리 추적을 한다 하더라도 임시사무소에서 했는지 지역선관위에서 사무를 했는지 알 수가 없다. 네. 지역선거사무실에서 그냥 정상적인 사무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네. 우리가 이때까지 계속 그 사전투표 부분에 좀 집중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 전용계선이 설치된 날짜를 보면 2월부터 2월 중순쯤부터 4월 중순도 아니고 4월 한 18일. 네. 그러니까 선거가 끝나고 며칠 후까지 전용선이 계속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로 거의 뭐 시간이 4월 되거든요. 말까지도 이렇게 그 있었는데요. 네. 18일부터 가까이는 한 3일 뒤까지만 네. 그때는 한 30일까지 이렇게 있었는데 4월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전용선이 살아 있었다는 거죠. 네. 네. 아까 이제 24 라이브 뉴스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면은 이게 사전투표 쪽으로 이제 활용됐을 수도 있지만 당일 개표할 때도 개표할 때도 맞습니다. 그 장소에서 어떤 일련의 작업이 네. 충분히 행해질 수 있다. 네. 날짜로 봤을 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그 투표지 분류기가 노트북 조작 분류기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분류기란 말도 쓰기에 싫어요. 저는 노트북 조작기다. 왜 그러냐면 1680표도 되고 1810표도 되는 이런 노트북이었다는 거죠. 저희가 실제로 그 기계 장치는 껍데기고 가짜고요. 슬레이브 종놈이고 마스터는 노트북이었다. 그래서 이 노트북으로 조작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개표 상황도 실시간으로 보면서 뭔가 마무리죠. 마무리. 표를 맞춰가는 느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무리 이 선거가 조작이 일어나고 있었을 때 이 표가 조작이어도 이렇게 끝자리가 안 맞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끝자리들을 다 맞췄다는. 그래서 심지어 끝자리를 그렇게 열심히 맞췄는데도 한 표가 남거나, 한 표, 열 표가 심지어 남는 데도 있었죠. 열 표가 남거나, 열 표가 모자라는 것. 그러니까 투표는 뭐 3,000명이 했는데, 열 표가 모자라는 거예요, 실제로. 표가, 열 표가 실종입니다. 이런 상태가 이렇게 많이 보였는데, 이게 저는 그 임시 사무소에서 열심히 이렇게 노력했지만, 그러나 끝내 그 표가 정확하게 못 맞췄다. 네. 실패한 조작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전투표 그 일에도 네. 어떤 그 사전투표 용지에 추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활용이 될 수도 있지만 당일에도 정확한 투표 용지를 맞추는 등의 네. 그런 일련의 행위에도 충분히 쓰일 수 있는 게 바로 전용선이다. 그렇죠. 개표 상황실에 마작에 앉아서 그러니까 개표 실제로 그 하고 있는 상황에 전산이 입력이 되는 것을 실제로 여기 그 선관위 임시사무소에서 뭔가를 모니터링하고 뭔가를 뭔가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뭔가 하고 있을지 않았을까 이런 뭐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네. 네 지금 제 채팅창에 스파크 813이라는 분이 하는데요. CCTV 빨리 확보하세요라고 됐는데 여러분이 네. 지금 임시사무실을 보시면은요 공통적으로 상당히 오래된 건물인 동시에 리모델링이 안 된 건물이고 뭐 시장 바닥이나 그리고 이 올라 옥상에 가보면은 상당히 지저분하게 됐습니다. 네. 바꿔 말하면은요. CCTV가 없습니다. CCTV가 설치 안 될 가능성이 높을 뿐더러 네. 뭐 지문 인식기도 없고 그냥 번호키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CCTV가 설치 안 되게 일부러 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